놀라거나 죽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남은 무리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라를 통하여 주신 회복의 사역이시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시고, 다스릴 왕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 슈마, 이름을 본다고 했는데, 아, 여호와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게 뭡니까?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를 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흩어진 야곱의 집,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름을 회복하시게 하여 요한복음 9장 39절과 40절에 이제 소경을 보게 한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지금 예수 슈마,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심판하신 목적이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한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대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실 적에 그 배경이 토라의 뿌리를 보면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뭡니까? 에스겔서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선하지 못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지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 목자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축복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요, 철저하게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목자를 많은데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너의 약한 양 손에서 내가 그 양을 뺏어내서 내가 도로 찾겠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곱의 집을 회복하시게 하여 흩어진 그 양무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지켜야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천년만년 교회에서 큰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토라를 따르고 지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토라의 뿌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회복의 사건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안 가르칩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따릅니다. 또 메시아를 얼마나 지금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 메시아의 유대인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미 출임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를 안 믿지만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IDF 이스라엘 군데군데마다 도라 빼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이 두루마리로 된 도라를 막 구보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그들이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흩어진 이방인이요 교회는 메시아를 믿지만은 회복하신 것과 토라를 별로 안 가르치셔서 그 목자가 주님으로부터 이 꾸중을 듣습니다. 또 유다 집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예수와 선한 목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목자들을 대적하신대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맡겼던 그 양 소유가 분명히 예수님에 속한 건데 자기 아닌 줄 알고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